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OS 개발자 1년차 서원지 이름 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형책이라는 전기 좀 유명한데 사람들이 많이 타시는데 핸드폰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현재 대형책이 플랫폼 1기에서 iOS 메인 개발자 로이라고 하고 저는 회사는 마트 유저의 개발고 현재는 리오가 같이 운영하는 코딩 클럽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 iOS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iOS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개인의 그리고 UI 그리고 디자인 이 세 가지가 이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왜 시작합니까? 개인은 자신만의 앱 네, 제가 개발한 투더리스트, 아까 발표해주셨는데, 플랫폼, 네, 헬스 커뮤니티, 그리고 UI는 이제 안드로이드 UI보다 조금 더 이쁘고 다양하게 이제 만들 수 있어서 생각을 했고요. 디자인은 자신만의 커스텀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UI보다 좀 이쁘게 생각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iOS 개발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개발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개발을 공부했냐면요. 앨런 스위프트 로스쿨, 야구 아카데미, 컴공 선배, 그리고 리오가 운영하는 이제 코딩클럽에서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분들, 많은 분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좀 더 멀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해야 되죠. 유뎀이랑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QR코드를 해줘서 제 개인 스캔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이 앱은 이제 코딩클럽에서 6개월 정도 이제 1프로젝트 1기부터 이제 제 운영진 소나기랑 같이 함께 만든 신발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목차를 이제 설명드리면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인증,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크러쉬,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FCM 일명 F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엑스클라우드는 왜 쓸까? 엑스클라우드 제 뭔데? 라는 주제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라는 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파이어베이스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앱을 인증하고 서버에서 저희가 로그인이나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때 서버가 없을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가 없는데 어떻게 파이어베이스로 로그인하고 프로필을 가져오고 인증할까? 이걸 좀 간편할 수 있게 파이어베이스는 라이브러리가 생겨서 이거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구축할 때 조금 서버 없이 저희가 인증을 하고 거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프로필 저장하고 그리고 앱 테스팅이랑 이제 AB 테스팅 그리고 크러쉬 리스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FCM 이제 파이어베이스 많이 사용하게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인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인 저희가 로그인 같은 경우 파이어베이스 설명은 상자의 서비스도 페이스북, 구글, 애플 로그인 그리고 다른 서비스 계정 같은 걸 로그인할 때 어스라고 생각은 이제 인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자의 서비스 서비스가 회원이 저희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 계정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계정 정보가 저장했는데 따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럴 때 어스란 인증 플랫폼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로그인할 때 이제 이건 스위프트 UI 방식으로 제가 구현을 했습니다. 로그인할 때 이제 사인을 할 때 이메일 이제 파라미터 쪽 받아오고 그 파라미터 받았을 때 에러할 때 그 에러 메시지를 이제 로그인 찍힐 수 있게 하고요. 그걸 해당 유저가 이제 갖고 왔을 때 유저 세션이란 걸 해서 트루일 경우 그 해당 로그인뷰를 따로 보여주게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 볼 로그인 버튼에서 저희가 이메일 텍스트 필드라는 거랑 패스워드 필드라는 거를 바꿔서 로그인 됐을 때 그걸 이제 해당 로그인 이제 이메일을 가지고 왔고 그 해당 이제 키보드를 내리고 로그인 테스트로면 해당 다음 뷰로 넘어갈 수 있게 구현을 한 로직입니다. 이렇게 로직 이제 구현을 하면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했을 때 그 다음 뷰로 넘어갈 수 있게 구현을 하게 이제 예제 코드를 만들어서 봤습니다. 파이어베이스 크러쉬 시스템은 뭘까요? 파이어베이스 크러쉬 시스템은 저희가 앱을 대포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앱이 죽었어요. 그걸 빌드를 죽는데 사용자는 모르고 개발자는 어떻게 알아서 그걸 대처를 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죽기 직전에 실행되는 코드? 그 코드로 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엑스코드 클라우드에 오가다니션으로 들어가시면 빌드 로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로그를 보고서 이제 그 해당 로그로 확인해서 이제 다음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앞에 말했을 때 파이어베이스 FCM을 사용했는데 이 크러시라는 걸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크러시스라는 건 저희가 앱을 죽었어요. 그러면 빌드 로그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로그에 대한 확인을 크러시 레포트라는 걸 사용해서 해당 레포트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걸 좀 정보를 좀 보여줄 수 있게 퍼포먼스적으로 효과해서 이제 레포트를 이제 이메일로 확인해서 이건 오류가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게 이제 FCM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정상 종료 한 번도 안 되면 실행이 안 됩니다. 비정상 종료를 강제적으로 실행해서 그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F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FCM을 적용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파이어베이스 FCM은 파이어베이스 적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파이어베이스 app.configure 한 줄로 구현을 해주면 저희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FCM 적용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이어베이스 FCM을 이렇게 처리하고 우리가 레포트 같은 걸 빌드 로그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갖고 와야 할까요?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이제 밑에 빌드를 보시면 DSY면을 해서 이제 레포트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레포트 파일을 빌드 페이스에서 저희가 이 해당 파이어베이스의 크러쉬 리스트 레포트 이제 파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구현을 하면서 진행을 이제 앱을 이제 파이어베이스 크러쉬를 실행할 수 있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 FCM을 볼까요? 저희가 푸시 알림, 노티피케이션 센터 이런 걸 많이 쓰는데 FCM은 저희가 사용자가 나는 여기서 물을 먹어야 되는 알림을 설정할 때 해당 시간이 되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실 때 알림을 저희가 서버 없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구현을 안 했을 때 서버가 없이 앱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FCM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FCM은 모든 사용자 알림들의 해당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대는 해당 앱을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알림을 뜨면서 그 해당 앱을 그때는 앱을 죽여서 이제 빌드를 못하거나 아니면 앱을 이제 해당 알림을 이제 해당 이제 이벤트 로깅이라고 갖고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당 FCM은 교차 솔루션 플러그인의 FCM 통해 개발 진행 플랫폼에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에 푸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애플CM 적용은 오히려 좀 어렵다고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CM을 적용할 때는 메시징 처리라는 게 이제 메시징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징 처리 같은 경우는 메시징 애플의 토큰에서 디바이스 토큰을 먼저 갖고 와서 해당 토큰을 이제 파이어베이스 FCM에 저장을 하고 그 토큰을 가지고 와서 저희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푸시 알림 메시지 이제 로깅을 이제 메시지 보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이제 보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버튼 누르면 FCM을 발송할 수 있게 구현을 하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이 백그라운드나 이제 포그라운드에서 저희가 앱을 이제 푸시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할지 많이 고민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포그라운드 쪽에서 이제 저희가 유저 인포, 유저 셀폰인데 FCM 메시징에서 앱이 종료되었을 때 그걸 이제 가지고 올 수 있게 구현을 하는 밑에 보시면 그 코드를 예시 코드를 갖고 와서 컴플리션 핸들러로 우리는 앱이 종료될 때 여기서 이제 앱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면 앱에서 나는 앱이 죽어도 앱이 꺼져도 이제 말링을 받을 수 있어라고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인 주제죠. Xcode Cloud 넌 뭐지? Xcloud는 떡더티시에서 21년도 작년에 나온 CICD라는 시스템에 CICD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CICD는 저희가 앱을 배포할 때 보통 아카이빙을 하고 빌드를 하고 해당 앱에 이제 앱스토어 들어가서 심사 제출까지 누르는 그 단계를 거치는 게 CIC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CICD는 그 CICD를 좀 사용하면 그걸 한꺼번에 한 번에 저희가 만약에 빌드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 바로 빌드 시작하면서 앱스토어 커넥트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게 CI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클라우드 이제 Xcode에서 저 의지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해서 Xcode 클라우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Xcode 클라우드는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mportance of Autonomy Building and Testing, Testing and Build Archiving을 한 번에 보여주는 테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ontinuous Delivery, Xcode가 코드에 이제 저희 기술을 머지를 할 때 그 변화를 감지하면서 자동으로 빌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이제 Continuous Deliver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llaborate Software Development with Xcode Cloud, 저희가 소스 컨트롤에서 기술 이제 개발을 머지하고 그걸 했을 때 매니징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Development with Xcode Cloud입니다. 근데 우리가 Xcode Cloud 말고 다른 대체 방법 CICD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패스트레인이요. 맞습니다. 패스트레인입니다. 패스트레인은 이제 오픈소스고 좀 저렴하게 좀 빠르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패스트레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패스트레인은 패스트레인 엑스코드 클라우드에서 좀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패스트레인은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빌드했을 때 예상 시간 혹시 몇 분 정도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대략 앱이 크면 30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패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테스트인데 테스트 플라이트 저희가 올렸을 때 이걸 터미널로 올렸을 때 저희는 아까 일찍 와서 테스팅을 해봤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3분의 1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패스트 엑스코드 클라우드 속도가 올해 이제 여기 이제 스크립트라는 걸 적용 이제 CICD는 두 개 다 사용을 하는데 이 CICD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 길이는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저희가 라이브러리 만약에 스냅킷 알람 파일 이런 걸 사용할 때 팟 라이브러리만 추가할 때 이걸 인스톨해서 스크립트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패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조건에 맞게 다 일일이 구성을 해야 돼서 조금 이따 제가 스크립트 키를 보여드릴 건데 많이 깁니다.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 호환성이 가능해서 이걸 IP에도 추출하고 그걸 갖고 가기 때문에 조금 많은 플랫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패스트레인은 무료인 반면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이번 연도 말까지 꼭 무료로 사용하는 반면 그 후 69,000원에 한 달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이 발생되고 굳이 써야 할까요? 저는 안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저는 엑스코드 클라우드보다 패스트레인 스크립트 좀 작성해서 탑 플랫폼이랑 사용을 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크립트 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오전에 한 12시쯤에 이제 터미널로 빌드 IP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해서 패스트레인을 배포를 해서 한 6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엑스코드 컬러로 쓰면 한 1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걸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좀 패스트레인을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당 긴데 보시면 이제 패스트레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립트 길이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길이는 한 300줄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패스트레인 이제 기본 틀이고 여기 해당 이제 데스가 이제 푸시인데 여기 레인을 이제 터미널에서 fast and path 인스톨하면 path를 인스톨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리닛이라면 저희가 커밋 툴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컨벤션을 맞춰서 이 리닛을 맞추면서 해당 컨벤션을 맞출 수 있게 좀 구현할 수 있는데 이걸 리닛이라면 fast lane으로 컨벤션이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잘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구현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버전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1.0.1, 1.0.2, 1.4.0 이렇게 올리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엑스코드에서 저희가 1.0.1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배포를 1.0.0으로 배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터미널로 인클루드 빌드 넘버랑 확인하면서 저희가 빌드 넘버랑 이제 같이 이제 빌드 버전을 확인하면서 구현할 수 있게. 유닛 테스트라는 거는 해당 앱을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을 때 유닛 테스트를 구현해서 이제 할 수 있게 제가 스크립트를 한번 써봤고요. 이제 앱을 빌드하고 배포까지 하는 스크립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딩 클럽에서 한 4분 정도랑 같이 이제 앱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저희가 앱을 배포를 했는데 다른 분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게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슬랙 메시지를 해서 해당 이제 앱이 빌드가 됐어요. 배포가 됐어요. 테스트가 됐어요. 에러가 발생됐어요. 해당 앱 에러가 발생됐을 때 그걸 보여줄 수 있게 슬랙 메시지로 알림을 구현할 수 있고 저희가 업로드 이제 앱스토어에서 해당 이제 팀 아이디 그리고 이 앱에 대한 버그 수정 만약에 나는 여기서 다른 앱에 이슈가 있어요. 그럼 이슈 수정을 바꾸셔서 이제 앱에 대한 이제 파일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해당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희는 API 키라는 게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보시면 이제 인증 매체인데 그 API 키를 갖고 와서 앱스토어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구현할 수 있게 됐고 여기서 메타데이터라는 거 궁금하니까 메타데이터는 저희가 앱의 설명이랑 릴리즈 이번 앱에 어떤 게 수정되었고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메타데이터로 수정을 하면서 굳이 앱스토어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이 패스트레인 릴리즈 버전 1.0.3이라고 치면 버전에서 다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수정된 걸 앱스토어 커넥트까지 자동으로 심사 제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 제가 구현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적용을 해서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파일에서는 서버를 파이어베이스를 많이 쓰는 거죠. 네.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스위프트도 공부하고 안드로이드도 공부하는데 서버는 막상 스프링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스프링으로도 그 백엔드 쪽에 스프링을 공부했는데 좀 이점이 있을까요? 스프링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파이어베이스는 네트워킹 이제 세션을 안고 그냥 인증을 이제 아까 보였던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통해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API 콜을 만약에 스프링 공부해서 API를 구축을 해서 API 하면 네트워킹 세션 이제 네트워킹이나 서버랑 모바일이랑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나는 혼자 개발을 할 거야 그러면 파이브에서 쓰고, 만약에 서버랑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API에 스프링이랑 구현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파이어베이스 크러쉬 리포트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엑스코드 자체에서 배포된 앱에 대해서 그 꺼진 로그를 띄워주는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파이어베이스에서도 제공이 되는 거를 지금 알았고,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앱에서 그 크러쉬 리포트를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네. 둘 중에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고 고려할 사항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아, 만약에 파이어베이스면 파이어베이스 이제 크러쉬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굳이 이제 엑스코드에서 만약에 서버 없이 인증이 구현을 하시게 되면 저는 파이어베이스 엑스코드 클라우드 빌드 크러쉬를 확인하면서 거기 해당 오류와 레포트가 확인이 되시니까 그거에서 구현을 한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나는 파이어베이스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럼 파이어베이스 크러쉬도 이제 크러쉬 레포트를 구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람 설정하는 부분을 네.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네. 네. 아이폰만 하는 경우에도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알람 설정을 하는데 이점이 또 있을까요? 이점은 이제 아이폰만 했을 때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많이 쓰는데, 그 센터를 말고 이제 애플심을 좀 처리를 하면 메시지가 길거나 사진이 많이 들어가야 됐을 경우 조금 커스텀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희가 메시징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 애플심을 좀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하면서 왔습니다. 다른 분 있을까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